기단하고 파이프 쉬고 딸 쉬고 형 볼카 공켜 반갑고 아시겠죠? 굳이 공속 안 가도 충분히 셉니다. 급해 네 충분합니다. 진짜 너프 먹습니다.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오늘 특패 원데이 강의 한번 막바지를 해볼게요. 지금 제가 본캐에서 승률 8승 1패 하고 있는데 저만큼 지금 승률 좋은 사람도 없거든요. 고티어 구간에서 일단 스틱을 가서 무조건 파밍하기 더 편하게 만들고요. 두 번째 포카를 가서 기동성 올립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크라켄이 좋냐 막 그러잖아요. 경계도 좋을 것 같다 이러는데 별로예요. 어차피 공속이 되게 빨라서 치속도 필요 없고요. 기발을 들어서 유지력 올리는 게 좋아요. 이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체화랑 기발이 핵심이에요. 뭐가 나왔든. 근데 진짜 웬만하면 정화 안 되는 게 나아요. 정화 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처음에는 1레벨 무조건 W 찍고 해주신 게 좋잖아요. 특패가 모든 개수에 AD가 다 붙었고 그래서 특패가 원딜로 쓰기도 좋고 메이킹도 좋고요 로밍력도 좋고 라인 혼자 있기도 좋고 파밍하기도 좋고 다 좋아요. 심지어 딜도 잘 나옵니다.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. 특패가 막 공속이 딱 빨라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어차피 그런 거보다는 이제 짤짤이 넣으면서 어차피 공속이 빨라요. 라인은 처음에 이즈카르마라 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밀어볼게요. 처음에는 이 무조건 빨간 카드 평캔이 됩니다. 평 W가 돼요.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평 W 보셨죠? 바로 W 나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. 근데 제가 보기엔 이즈카르마라 미는 게 좀 빡세 보이네요. 평캔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다. 원래 근데 라인전 지금 초반에는 그렇게 안 써요. 근데 초반에 은근 이길 때도 많아요. 평 W 하면서 평캔이 돼가지고 갑자기 골카가 WW 했을 때 바로 나오면 진짜 운이 좋은 거거든요.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길 때도 많기 때문에 제가 라인전 진짜 센 애들 많이 만나봤어요. 뭐 바루스도 만나보고 이즈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. 다 만나봤는데 초반에 조금 말려도 이 패시브 이 평타 쳐서 막타를 치면 랜덤으로 돈을 추가로 1원부터 6원을 주는 이 패시브 때문에 돈이 따라가지 있는 보이시죠? 방금 평캔 한 거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해도 되는데 카드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도 돼요.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원하는 걸 뽑아 평 W 그렇죠 보이셨죠?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바로 W를 할 필요가 없다.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평타 치고 카드도 뽑은 다음에 W를 해주면 된다. 정거리 반대 동선이야 좀 아쉽네요. 이 정도도 편하죠. 짜고 나갔다. 미니언 못 먹을 때 평 W를 그냥 먹어주시면 돼요. 지금 이거 편한 거예요. 만약에 처음에 집 갔을 때 그냥 한 500원, 600원 있어서 템 살 게 없다. 무조건 수확이나 사주세요. 3레벨 그냥 2 한 번 더 찍으세요. 내가 파밍하기 힘들다 싶으면 멀리서 파밍해야 된다. 그러면 Q 찍어주시고 이렇게 운 좋게 골카가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. 싸워왔다. 상대방이 계속 아래에만 있네요. 막아두는 좋을려만. 괜찮아 초반에 내 특패는 핵심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. 막 킬각을 본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? 킬각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특패가 생각보다 센 거지. 그럴 때 킬을 따는 거야 특패는. 아셨죠? 이발을 들어서 유지력도 좋아요. 상대 이즈카르마 거의 1티어 조합인데 이 정도 버티는 거면 저는 충분히 할만하다고 봐요. 심지어 정글도 상대 팀 정글이 좀 더 계속 아래에 있었지. 아 제가 맵을 안 열었는데 이거 본캐하느라 맵을 안 열었구나. 정글 아래 왔거든요. 이거 한 라인 버리죠. 버려도 돼 상관없어. 상대방 정글 아래라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나왔으면 그냥 수학난 안 사줘도 돼요. 충포 사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무빙을 더 잘 쳐서 버텨볼게요.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. 아홉 마리 차이? 경험치 차이 좀 나긴 할 텐데 상관없어요. 패시브로 지금 140원 벌었네요. 특패는 이 네 번 때릴 때마다 방금처럼 추가 데미지 생기는 이거 이때 데미지가 좀 세다는 거 얘기해주시고 데미지 세죠? 방금 보셨죠? 4타 맞으니까 세죠? 되게 숨어있죠. 뮤틸 서포 상대로 이렇게 숨어있는 게 좋거든요. 이즈는 정화 있어가지고 이즈 밴도 추천드립. 이즈 아니면 제라스 밴 하세요. 지금 상대방이 힐이 없기 때문에 브라운같이 지켜주는 서포터도 좋고 버프주는 서포터도 좋습니다.
방금 전에 평 W로 평캔 해가지고 지견해주시고 나이 밀게요. 특패 원의 장점 나인 클리어가 상당히 빠릅니다. 이렇게 빼놓기 좋았어. 뭐야? 와 레전드. 나 쉔 있는 거 지금 안. 하지만 스태틱이 이미 나왔다. 특패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어요. 죽고 태어나면 이 패시브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자마자 딸 수 있어요. 특패 원대 장점이 이거예요. 상대방이 뭔가 원딜로 있으면 특패 공을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. 심지어 방금 비전을 뺐나? 비늘 빠졌죠, 방금? 하하, 둘 다 죽었대. 이런 거 좋아요. 이게 고티어도 당하거든요, 제가 계속 해보니까. 저 티어면 무조건 더 당해. 특패고? 생각 안 해. 나도 방금 쉔궁 생각 못 했는데. 이게 특패 언제? 특패가 좋아진 게 이 스킬이 타워에 들어가요, 타워에. 철거가 개빨라. 평 W. 철거 개빠르죠? 이 이지가 센 줄 알고 앞비전 하잖아요? 제가 이길만도 하거든요. 미니언이 좀 있어야 스킬 무조건 피해야 돼서 이정도면 대놓고 1대1 하지 말고 미니언 끼고 고티어에서는 특별 족밥인 줄 알고 앞비전 했다가 막 뒷비전하고 죽거든요. 어 특패 선픽 괜찮아. 나 본캐에서 무조건 특패 다 선픽해. 왜냐면 특패 선픽하면 원딜인지 몰라. 다음 때 무조건 폭발 가는 게 좋아요. 특패는 나중에 가거든요. 근데 이 두 개가 무조건 핵심이에요. 스태틱으로 초반에 라인 클리어하고 폭발으로 카이팅하고 초반에는 골카 셔틀 느낌으로. 근데 스태틱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기 때문에 특패로 모든 딜을 감당하려고 하면 특패하면 안 돼. 데미지 세죠? 이거 봐요. 다이브 되거든요. 이거 맞아. 아 실수했다. 이거 도발을 왜 맞았냐. 이런 거 다이브가 무조건 되는데 잘 컸으면 그냥 폭발을 먼저 가주세요. 근데 중간에 조금 템 애매하다. 아이오니아 신발 가주시고 나비. 아 이거 무조건 다이브 되는 건데 쉔이 계속 오네. 너 집 안 가면 죽는다. 이제 가라 집. 이렇게 라인 좋다. 이거 궁 안 타도 돼. 궁 아낍시다. 궁을 미드 가서 써도 되기 때문에 얘는 지켜주는 서포트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딜 서포트만 아니면 돼요. 안녕하세요 특패입니다. 네 제가 특패예요. 네 접니다 저. 피읍은 어차피 됩니다 기발로 여러분. 딜 서포트랑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굳이? 또 이럴 수 있어. 땅우님이 써도 좋은 거다.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해만 하고 쓰면 돼. 이거 막 특패로 지속딜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적당하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. 그럼 어차피 딜이 나와. 방금 전에 운 좋게 W W 했는데 골카 나왔다? 그럼 죽는 거야. 나 항상 특패할 때 느끼는데 막 골카를 뽑으려고 하면 안 돼. 방금 전에 평 W. 그래 평 W 이게 좋아. 이게 너무 패치가 심해. 이게 너무 좋아졌어 평 W가. 그냥 평 W 쓰다가 골크 나오면 개꿀. 왜냐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바로 골크 나올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해주거든. 내가 이것 때문에 본캐에서 많이 해먹었습니다. 방금처럼 아시겠죠? 방금처럼 골카가 나와가지고 만약 얘 저만 없었지 내가 이겼어. 마나도 어차피 안 딸립니다. Q를 뭐 쓰질 않기 때문에 마나 딸릴 일이 없습니다. 어차피 W 하나만 써서 마나가 안 딸리지. 그 다음에 심지어 템이 이미 너무 잘 나왔죠? 패시브로 지금 500원 벌었습니다. 계속 꼬라 박는 게 아니라 본캐에서도 이렇게 합니다. 똑같아요. 어차피 방금 같은 것도 라인 밀고 죽는 게 이득이야. 왜? 제압을 털 수 있기 때문에 서포트한테. 어우 야 얘 치명타 왜 이렇게 잘 터져. 잡아줘. 다다다다다다 나이스. 아 방금 골카 뽑았으면 이길만 했을라나? 이거는 제가 좀 실수했다. 이거 하, 조금만 더 잘했으면. 근데 카르마가 엄청 세다 딜이라. 만트라 Q 하나 만지도 500 달았어. 근데 이것도 상관이 없다. 특패는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. 박지만 않으면 돼. 이런 거 잡아줄 수 있고. 잘 가시고요. 이런 게 좀 가능해. 무조건 사이드 끊어주는 게 가능합니다. 이렇게 사이드를 끊을 수가 있어. 계속 궁극기 찰 때마다 개꿀이야. 본캐 할 때도 챌린저들도 무조건 끊기는데 저 티어 더 잘 끊기지.
피업 좀 하자. 아우 카르마가 뭐 새끼 나한테 맞어. 사실 요네 와도 돼. 나 골카 있어. 골카를 들고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. 좋은데. 그렇지. 그냥 이게 내 생각에 골카가 말이 안 돼. 게임하는데 골카가 있으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편해. 내가 오더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. 원래 원딜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CC기를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데 이걸 아예 없애주는 게 특패다. 이 판 보시면 저희가 정글 빨로 이긴 것도 아니고 브라움이랑 저랑 저희 저력으로 이 1티어 조합을 이긴 거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이 더 신짜오가 바텀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레이브즈 한 6, 7분까지 계속 위에 있었거든요. 왜 딜템을 가는데 골카들이 세냐 하실 수 있는데 요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모든 게 AD 개수가 붙었습니다. 진짜 너프 먹습니다. 이거 무조건 좋아가지고 너프 먹어요.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뜻패는 궁극기 썼을 때 타면서 골카 뽑을 수 있으니까 인지하시고. 팁을 드리자면 이런 쪼꼬미들 먹으세요. 큰 거 안 먹어도 돼. 저 티어에서 애들이 큰 거 안 먹으면 뭐라 안 하잖아. 작은 거만 먹어. 작은 거 먹어도 패시브가 되기 때문에.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시브를 치명타로 먹을 때 패시브가 두 번 터집니다. 그래서 치명타 올릴수록 좀 더 좋다는 점. 뭐 어디 가는데. 데미지 세죠? 방금 보셨죠? 이거 좀 깨고 깨고 기다려봐. 기다려하고 파이팅 해주시고 따주시고 평 볼카 공켜 반갑고. 아시겠죠? 굳이 공속 안 가도 충분히 셉니다. 급해. 네 충분합니다. 캐릭터가 혼자 하기가 좋아. 혼자 하기가 얼마나 좋아. 이거 약팔이 일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제가 본캐에서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혼자 여기서 카이팅하고 이속이 빨라야 돼. 무조건 이래서 무조건 폭발을 가야 된다. 여기서 연사포를 뽑으면 상대방이 정신이 나갑니다. 왜냐 연사포는 멀리서 골카가 탕 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기죠. 가고 이제 여기서 스토퍼 가시면 됩니다. 땅원님 탱 있으면 못 잡나요 할 수 있는데 완전 우리 팀에 AD가 나 말고 없으면 스토퍼 말고 올라가세요. 몰락이나 도미닉. 근데 웬만하면 우리 팀에 AD가 한 명 더 있어서 탱 잡아. 크산테 만났을 때 하나도 크산테가 안 웃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한 번도.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이즈리얼은 방금 보셨죠? 이렇게 연사포가 거리가 길어요. 진짜 고티어 아니면 멀리서 쏘는 거 거의 거리 몰라요. 거리가 많이 길어요. 특패 고연포보다 거리 긴 거 거의 막 신드라, 큐이, 오리아나 멀리서 공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. 오셨죠? 충분히 카이팅이 여기 두 명 상대를 된다는 점. 네 맛있어요. 네네 저예요. 저 투패요. 투패 운영 되시잖아. 투패는 또 운영이 중요해요. 운영이 또 여러분 일로와. 괜찮아요. 뒤에 우리 팀 있으니까 죽여주시고 정신 나가죠. 때려줘 때려. 그렇지 정신 나가시잖아. 골카로 2속으로 기발 2속 폭발 2속으로 피읍 어차피 됩니다. 계속 피읍 되죠. 100씩 피읍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. 특패 메커니즘을 바꾸셔야 돼요. 특패 계속 공속 극한으로 가시는 거 좋아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정말 특패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크라켄이 더 좋지 않나요? 뭐가 더 좋지 않나 이러는데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. 재미를 추구할 때는 재밌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내가 본캐에서 쓸 수 있는 템트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밖에 안 갑니다. 피읍이 기발 하나로 충분히 됩니다. 패시브로 돈 지금 900원 벌었고요. 이게 특패입니다 여러분. 보셨죠?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룬을 해보니까 민첩함이 좋아요. 핏빛기는 별로 안 어울리고 제가 초반에 미니언을 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돈 차이 보시면 똑같죠. 이 CS 10개 차이 나고 제가 집을 한 칸 이걸 버리고 가요. 이즈리얼은 심지어 한 칸을 먹었어. 근데 돈이 얼마다? 심지어 이즈리얼이 한 칸 먹기 전까지 내가 돈이 더 많아. 이게 말이 돼요? CS 9마리 차이 나죠 여러분. 이게 돈이 이래요. 제가 처음에 말했던 기억나요? 이거 돈 좀 적어도 된다. 어차피 패시브로 내가 돈 더 벌 수 있다. 저기 보시면 돈 차이 이렇게 돼요. 그래서
해서 초반에 막 좀 약해가지고 라인도 조금 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. 이즈리얼 카르마 솔직히 1티어야. 브라움 특패? 뭐 1티어라고 할 수 없지. 근데 잘 버티잖아. 중간에 돈 차이를 보시면 확 벌어져요. 저 지금 2킬 1대신데 5200원 들고 있죠. 이즈리얼은 저랑 CS 비슷한데 1킬 1어신데 4100원 들고 있죠. 이런 돈 차이 개념이 지금 커요. 제 생각에는 스태틱을 가는 이유도 이거예요. 스태틱을 가면서 좀 더 라인 클리어 더 빨리 하고 이득을 보는 거죠. 특패를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패에 조금 더 팁을 더 설명드릴게요. 정말 운영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쓸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롤하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. 머리만 있어도 숙련도가 없어도 이길 수 있는 챔프가 몇 개 있어요. 말파이트, 특패, 레오나, 알리스타, 진 이런 게 좀 그래요. 왜냐면 특패도 머리가 있으면 좀 더 좋아. 이거 룬은 잘못 들었어요. 룬 아까 들으면 되는데 방금처럼 평 W 이게 되죠. 공속 느린데도. 그 다음에 들고 있다가 평 W 이거 똑같이 여기 됩니다. 근데 궁을 키면서 날라가면서도 이렇게 골라져요.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가면서도 계속 카드가 골라집니다. 이렇게 골라지죠.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. 나머지는 뭐 Q플래시가 됐었나? 근데 솔직히 이 특패하면서 Q플래시 쓸 일 없어. 어제 Q는 그냥 별로 쓸 일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돼. 땅원님 이거 신발 공속신 안 가도 되나요? 전판 보시면 알겠죠? 공속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. 그냥 무조건 이거 가고 선스틱? 깔? 무조건 연사포. 연사포가 좋아. 근데 여기서 트포인데 탱만 하면 도미닉 가도 되거든요. 근데 웬만하면 트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. 마지막 템은 자유예요. 뭐 상황에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가인이 필요하면 가인 가고 몰락 필요하면 몰락 가고 뭔가 막템으로 이런 갈라진 하늘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무조건 치명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많이 컸다 가진 거 하면 정수보다 트포가 더 좋습니다. 이 이속이 더 중요하면 이속이 올라가기 때문에. 처음에 트패 나왔을 때 땅우야님 트패 개쓰레기 아닌가요? 헤이러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본캐로 증명을 했습니다. 진짜로 트패 좋아요.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카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티어는 제라스나 포킹하는 챔프. 그랩류는 솔직히 그래피하면 그만이에요. 그 다음에 원딜은 좀 시안 밀리오나 루시안 나미 아니면 바루스 포킹 미포? 쉬워요. 제가 아까 미포랑 해봤거든요. 본캐에서 심지어 3이라는 오히려 쉽습니다.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거리가 똑같이 짧으면 상관없어. 사거리가 긴 애가 더 귀찮지. 이게 제 거 본캐거든요. 제가 아까 미포랑 했을 때도 여기 16킬 6대 탄 거 보이시죠? 당연히 미포가 평큐하면 특패보다 당연히 세겠지. 근데 특패가 오히려 게임하기가 더 편해. 특패 진짜 괜찮습니다. 도랑검을 가는 게 좋은 게 수학의 낫을 선으로 가면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라인전을 너무 힘들어요. 차라리 직끝하고 수학의 낫 사는 게 좋아요. 템은 무조건 고정이 좋습니다.